지역에서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도입한 지역화폐. 충전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더 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해 충북에서만 7,500억 원이 발행돼 도민 2명 중 1명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북 시군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청주페이. 청주 시민 2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 용도로 지원하던 국비를 올 상반기 30% 줄이면서 청주페이 10% 인센티브 혜택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급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인센티브 지급을 재개하지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국토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현저하게 많이 전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음성군도 한 달에 7만 원까지 주던 인센티브 혜택을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한데 여기에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다시 재고돼야 된다. 내년에 국비 지원이 아예 중단되면 지역화폐 발행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원활하게 아마 지원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국비가 지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방비를 대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침체, 이러한 것들을 여하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소비가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역 경제에 그나마 숨통 역할을 했던 지역화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도내 자치단체들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